사우젠 아일랜드 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. 피망을 좀 곱게 다져주고 오이 피클도 다져주고 그 다음에 양파를 다져서 절여, 소금에 약간 절여놨던 것을 넣어서 물에 꼭 짜주겠습니다. 해서 여기 마요네즈 보이시죠? 마요네즈 그 다음에 피클 다진 거, 피망 다진 거, 그 다음에 양파첩, 그 다음에 계란, 노른자, 흰자를 다져서 넣는데, 흰자는 이렇게 다지는 게 좋은데, 노른자는 바로 여기서 채 내리는 게 빨라. 이렇게 바로 내려오지. 그 다음에 케첩. 그 다음에 오이 피클을 버리지 말고 피클 주스를 갖다가 조금 넣어주면 맛도 좋습니다. 농도도 좋고. 레몬 주스야. 이렇게 약간 흘러야 됩니다.